서울 한복판에 1,000원짜리 몇 장이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지난해 전국 1등 시장으로 뽑히기도 했던 서울의 인원시장이 그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시장 안의 명물은 이 만두 가게랍니다. 직접 빚은 오동통한 손만두가 두 판에 겨우 3,000원. 가격이 아주 착한데요. 만두 한 개당 200원도 안 되는 겁니다. 싸고요. 맛있다고 소문 났대요, 여기가. 지금은 더 싸졌네요. 줄을 잇는 손님들의 활짝 웃음꽃이 필 만도 한데 어째 표정이 어둡기만 한 만두 가게 주인. 아이고 그냥 막 옆에 나는 막 짜증이 나서 옆에 나가지도 못해 이제. 그런데 갑자기 만두 가게 앞이 소란스럽습니다. 만두 가게와 싸움이 붙었던 옆 가게를 보니 이름은 떡집인데 팔고 있는 건 만두입니다. 심지어 만두 가게에서 파는 것과 가격도 종류도 쌍둥이처럼 닮았습니다. 바로 옆집인데 이렇게 장사해도 되는 걸까요? 이 만두 한 판에 3,000원씩 팔고 있었는데 그거 이제 2,000원을 팔더라고. 그런데 우리도 이제 2,000원을 팔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왕만두 같은 경우도 이제 3,000원씩 팔다가 두 통이 5,000원씩 받고 이제 이렇게 가격 경쟁을 하게 되고. 만두 가게 주인의 말이 맞는지 슬쩍 들여다봤는데요. 만두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지금은 밀가루고요. 여기는 찹쌀기고요. 여기는요. 20개가 4,000원이고요. 저기는 16개가 3,000원이에요. 건강하신 걸 드시려면 여기서 드시고요. 뭐 그래도 싸다 생각하시면 가셔야죠. 지난 3월부터 만두를 팔기 시작하면서 떡보다는 만두 장사에 더 열심히 일하는데요. 그런 떡집 때문에 만두 가게 주인의 한숨이 깊어집니다. 뭐 사다 쓰는 게 더 뭐 싸고 비싸고를 떠나서 내가 하는 만두는 내가 이제 만들어서 만드는 방부제라든가 이렇게 이제 소화가 안 되고. 원조인 자신의 만두를 바로 옆 가게인 떡집에서 표절을 했다 주장하는 만두 가게 주인. 일단 만두 맛을 보면 자신의 속 터지는 심정을 알 수 있을 거라는데요. 맛있네. 뜨거. 뜨거. 30년간 매일같이 만두를 빚어왔답니다. 맛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이 만두에도 그대로 담겨 있다는데요. 순식간에 상위에 있는 만두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손만두와 왕만두를 비롯해 만두 가게에서 주력 판매하고 있는 메뉴는 총 5가지. 최고의 맛을 유지하기 위한 재료값도 만만치 않은데 떡집에서 폭탄 세일을 하는 바람에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격을 내렸답니다. 한마디로 남는 것 없는 장사를 하고 있다는데요. 내가 처음 왔을 때보다는 지금 한 절반 정도는 떨어졌어요. 매출. 20cm 거리를 두고 만두 가게 옆에서 똑같은 메뉴를 팔기 시작한 떡집. 떡보다 만두를 더 돋보이게 진열해 만두 장사에 주력하며 저렴한 가격을 무기삼아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떡집 만두도 만두 가게 못지않게 맛이 훌륭한데요. 새우가 들었나? 새우가 아니고 통째로 한 마리가 다 들어간 왕새우가. 하지만 만두 가게 메뉴까지 베낀 건 반칙 아닐까요? 친정의 구정에 떡국을 갖다 팔더라고요. 우리가 떡집이잖아. 담벼락 하나 놔두고 떡을 갖다가 파니까 우리 집에서 내가 쫓아갔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 어떻게 떡집 옆인데 떡국을 갖다 팔 생각을 하셨냐. 그랬더니 아 상관하지 말래요. 떡국떡 장사 대목인 설을 앞두고 가래떡 뽑는 일에 한창이었다는 떡집 주인. 그런데 바로 옆 만두 가게에서 대놓고 떡국떡을 팔고 있더랍니다. 그것도 공장에서 떼온 떡국떡을 반값에 팔아 큰 손해를 봤다는 게 떡집의 주장입니다.
그리하여 떡집에서 만두 전쟁을 선포한 거라는데요. 만두를 판 뒤부터 누군가 자꾸 민원을 접수해 벌금 폭탄을 맞았다는데요. 우리 하루아침에 구청 직원 민원 5팀이 왔었어요. 위생과, 소방서, 도시가스. 아무튼 5군데가 와가지고 우리 가게에 쳐들어왔어. 얼마나 민원을 많이 넣는지. 게다가 요새 이제 이렇게 장사하고 있는데 봐요, 훔쳐가지? 싹 훔쳐갔어요. 갔죠? 한참 손님이 몰려있는 떡집 쪽으로 만두 가게 여주인이 슬쩍 다가오더니 무언가를 잽싸게 가져갑니다. 훔쳐갔어. 우리 이제 서 있는 직원 모르게 뒤로 그냥 쏙 빼갔어요. 뭘요? 그 레시피. 뭐 말랭이. 만두 가게 여주인은 진짜 요리 비법을 훔쳐간 걸까요? 이거예요, 이거. 여기 이제 무말랭인데 떡집에서 가져온 건 비법이 아니라 무말랭이 포장지였답니다. 계속 이제 전직구성에 중국사 쓴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여기 옆에 같이 이제 이렇게 팔고 있으면은 진짜 열불 나지, 솔직히. 얼마 전 벌금 폭탄을 맞은 만두 가게 역시 범인으로 떡집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안이 소란스럽습니다. 역시나 만두 가게와 떡집의 싸움인데요. 싸움도 싸움이지만 과도한 경쟁 속에서 서로 손해만 보고 있는 두 가게. 가게를 이 사회에서 지금 못 한다니까. 지금 죽기 하면 사회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이게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가게를 우리가 빼든가 제가 빼든가 빨리 양쪽씩 가게 내놓은 상태니까 가게 빨리 나가봐야. 선생님 뭐 있어요? 문 닫으면 냉겨 아예 버렸다. 두 가게 모두 이제 지칠 만두 한 대. 쉽게 전쟁을 끝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런데 만두 가게 한 구석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이 걸려 있습니다. 떡집에서 차려가지고 하는 건 행위는 나쁘지만 그건 어떻게 할 거야. 그건 할 수 없는데 이 집에 있던 기술자를 데리고 가서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만두 가게에서 일하던 기술자가 경쟁 업체인 떡집으로 이직을 한 건데요. 현재 떡집 주방에서 일하는 기술자. 그는 무려 35년간 만두 가게 주인과 알고 지낸 인물입니다. 이제 설 세고 이제 또 나름 이제 갑자기 해고를 시키고 그래서 뭐 그러면 여기서 만두를 한번 해보세요. 응? 내가 기술은 있으니까. 어찌 보면 만두 기술자의 이직이 떡집과 만두 가게 감정의 골을 더 깊게 만든 건데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음식을 예의가 없어요. 기본이 안 된 사람이. 그럼 나랑 이제 다툼이 되는 거예요. 만두 내가 만드는데 이거 파냐? 못 판다. 버리라. 초등학교 졸업 후 오직 만두를 위해 살아왔답니다. 40년간 빚고 또 빚으면서도 잊지 않은 건 만두의 품격이었다는데요. 그 품격을 지키기 위해 싱싱한 채소, 질 좋은 고기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었답니다. 하지만 이익에 눈이 먼 만두 가게 주인이 자꾸만 재료값을 아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는데요. 만두에 대한 자신의 고집을 지켜주겠다고 나선 곳이 바로 떡집이었답니다. 내가 만약에 자기 떡 기술자를 데려가 여기서 떡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얼마나 철물을 하겠어. 솔직히 그렇잖아. 이 만두집을 하더라도 여기 있던 기술자 데려가 하는 거는 뭐 적응과 싸움하자고 하는 거지. 어서 오세요. 맛있는 만두 있습니다. 자, 만두 세일입니다. 자, 3,000원짜리 만두 세일입니다. 배신의 아픔까지 더해진 두 가게의 만두 전쟁. 갈등이 쉽게 해결될 수는 없을 텐데요. 하지만 이대로 내버려두면 두 가게 모두 피해만 볼 게 불보듯 뻔한 상황.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나눈다면 지금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요? 나는 사람이 배신을 때려도 이런 배신은 없어. 정말 이런 배신은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가고 난 저런 인간 처음 봐요. 그나 그랬다 정신아. 아니 저런 인정고등하는 말을 하면 안 되지. 그 중간한테 그럼. 아, 아무리 네가 갈 데가 없다 그래도 이건 아니야. 인생 막장이야. 야, 너는 야, 이게. 너가 이는 너야. 원인은 원이 정과 원인은 너야. 어디서 원인은 너야. 이 시작부터 감정이 격해집니다. 결국 만두 기술자 없이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는데요. 아이고 진짜 저 고기는 빼갔다고 느껴시겠지. 근데 저희는요 정말 양심 걸고 빼간 적은 없어요. 아니 실장님하고 안 좋았던 사건들을 왜 우리 조합집에 피해를 주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나의 대답으로는 내가 저 나가기 전에는 안 철거 안 해요. 실장님 나가면 계좌부 띄고 사과문 좀 올려주세요. 뭘 올려달라고? 사감. 우리 떡집에 피해를 많이 줬죠. 그거는요. 그거는 떡집을 그 집의 생각이고요. 역시나 갈등의 핵심은 만두 가게에서 일하다 떡집으로 이직한 기술자였습니다. 만두 가게 주인은 기술자의 해고를 주장하지만 이런 불경기에 무작정 사람을 내보낼 수는 없다고 떡집에선 버팁니다. 두 가게의 만두 전쟁은 관할 구청에서도 훤히 알 만큼 문제가 심각했는데요. 전화는 추천도 전화는 안 무지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싸움이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이제 관할 집어넣는데. 얼마 전 구청에 찾아와 뜻밖의 요청을 하고 갔다는 만두 가게 주인. 만두집에서는 나로 그러면 떡집 내줘라 이러는데 업무 형태상으로 그게 안 되거든요. 그건 안 된다. 그러니까 또 그것도 불만이죠. 자신의 생업을 유지하기보다 상대를 손에 입히는 데만 급급합니다. 두 가게 모두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요. 해결법은 없는 걸까요? 멀지 않은 곳에 그 해답이 있었습니다. 한 건물 안에 딱 붙어있는 만두 가게 두 집입니다. 이 두 가게에서 파는 오색만두는 심포시장의 4대 명물로 손꼽히는 메뉴인데요. 같은 메뉴를 팔고 있는 두 가게. 그동안 갈등은 없었을까요? 반대 싸울 때는 너 죽고 나 죽는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너는 싸게 팔아라. 우리는 배달이 많고 배달 주문이 많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고. 한쪽 가게에서만 이런 마음을 먹는다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아닐 텐데요. 그 집이 있으므로 이 집이 물건 사러 왔을 때 이 집이 돼 있으니까 아 이게 더 나은가 보다고 이거 가서 사 먹을 수도 있는 거. 싸울 거 없이 싸우면 나는 스트레스 받잖아. 필요가 똑같은 메뉴의 만두를 판다는 건 두 가게에 있어 늘 갈등의 불씨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불씨를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을 곧 찾아냈는데요. 두 가게 만두의 속을 차별화한 겁니다. 한쪽에선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만두 속을 넣어 만들었고 다른 한쪽에선 짜장이나 피자 치즈 같은 새로운 속재료를 넣어 차별화했습니다. 그 결과 양쪽 가게의 매출은 억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동종업계에서 장사를 하면서 사실은 현실적으로 사이가 좋긴 좀 어렵습니다. 모여있다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그 매출에 서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그 생각도 많이 했지만 오히려 그 반대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그 영향,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경우도 오히려 있다라는 겁니다. 심포 시장에서 일어난 기적을 이곳에서도 이룰 순 없을까요? 우리는 요리 연구가와 맛집 칼럼니스트와 함께 두 가게만의 색깔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만두 가게의 장점은 모든 과정을 직접 만든다는 것에 있었고 떡집의 장점은 쫄깃한 식감의 찹쌀 만두피에 있었는데요. 새우만두가 히트를 쳤잖아요. 그러면 왜 새우만 해? 해산물은 새우만 있나? 근데 요새는 칠레산의 대왕오징어 살 두툼한 거 쓰잖아요. 그 얇게 밀어서 길게 해서 씹히는 게 딱 있게 한다든가. 장인이세요. 고집도 있고 요리에 대한 철학도 있어요. 저희가 단호박도 넣어봐라, 뭐 체리도 넣어봐라 막 이랬더니 그거는 색소를 많이 씁니다. 주변에서.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싫습니다. 아, 이분이 정말 고집이 있는 분이구나. 만두 가게에서는 지금처럼 전통 방식의 만두를, 후발주자인 떡집에선 해물을 특화한 별미 만두를 개발해보자는 전문가들의 제안에
두 가게 모두 선뜻 합의했는데요. 서로가 좋아질 수 있다면 그걸로서 만족하겠습니다. 우리도 어쨌든 이 협약이 돼서 이렇게만 지켜주면 우리도 의의가 없고 또 앞으로 이제 서로 장사가 잘 돼야 되니까. 며칠 뒤 다시 찾은 시장. 어째 조용합니다. 만두 가게에 어지럽게 붙어있던 비난 글도 정리됐고 두 가게 사이를 막고 있던 간판도 깨끗하게 떼어냈습니다. 그 사이 떡집에선 신메뉴를 출시했는데요. 두툼한 오징어 살과 파프리카를 함께 넣어 만든 매콤 오징어 만두가 나왔습니다. 만두 가게에선 더 충실히 만두 속을 채우고 있습니다. 두 가게의 합의는 그들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누구도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겨우 되찾은 평화를 떡집과 만두 가게가 잘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분명 고비가 닥치겠지만 꼭 이겨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풀지 못한 숙제도 있습니다. 4개월 동안 쌓여왔던 앙금이 순식간에 사라질 순 없을 텐데요. 아직도 서로의 얼굴이 반갑지 않고 옆집에 손님이 많으면 여전히 배가 아픕니다. 하지만 지금의 진통을 잘만 견뎌내면 두 가게 모두 만두 전쟁의 진정한 승자가 될 겁니다.